좀 의사로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무척 흥분해야 될것 같아요. 네, 뜬금없이 좀 제가 흥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100명당 몇 회분이 이루어졌는가. 네, 이거를 좀 봤거든요. 미국이 100명당 101회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국이 3억 명이 넘으니까 3억 회분 이상이 접종이 이루어진 거죠. 2차 접종 이상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영국이 123.2회, 이스라엘은 126.8회, 한국은 42.1회.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2회 이상 맞으셨으니까. 인도, 지금 뭐 인도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인도가 아직 29.3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행동하는 의사회라는 의사단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돕고 있는 나라가 네팔인데, 네팔도 인도 바로 옆 나라라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팔 14.2회. 그리고 제가 다녀온 나라죠. 아르메니아 8.8회.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심지어 데이터들이 대부분 없어요. 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시에라리온 2.8회.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내전 중인 시리아 0.7회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말 화나고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백신의 있습니다. 빈부격차?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뭐 인구를 한 바퀴 돌 정도 이상으로 지금 이미 백신을 썼고, 다른 나라들은 0점대 수준인 거고요. 심지어 이제 더좀 저를 분노하게 하는 거는 부스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접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이뭐 코로나 백신 얘기를 주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선진국들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그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추가 접종을 하고 있는 동안 제3세계 국가들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고위험군들은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지금은 부스터나 추가 접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백신을 나눠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백신 생산의 지적재산권 이런 거다 풀어가지고 백신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제3세계 고위험군, 그다음 노령 어르신 분들에게 빨리 백신을 나눠줘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작가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의사란 대체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네. 혹시 답을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존재나 직업들처럼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뭐 의사들의 역할도 변할 거고요. 근데 오늘은 뭐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사보다도 저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사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현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더하겠죠. 의사들이 인간의 공포에 대해서 전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포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죠. 저는 당신은 죽어요. 사실 이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그랬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먹고 사는 공포, 그리고 소수자의 공포가 있죠. 그리고 질병의 공포, 결핵 같은 병이 갖는 그런 질병의 공포가 있고요. 이런 병들이 다 사회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겠고, 당연히 여러 어떤 직종들,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은 전교 1등인 걸 강조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전교 1등인 걸 강조하셔가지고 이게 사회적 협력이 잘 될까요? 그러니까 협력이 되려면 자신을 좀 낮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도 알아야 되고, 먼저 이렇게 좀 낮추면서 손을 내미실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작년이죠. 네. 의사 파업에서 알수 있듯이 전교 1등이 이제 좀뭐 보상을 좀 이제 바라는, 뭐 대가를 바라는 전교 1등,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과연
여러 직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건가? 사회로부터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는 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른 직종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좀 이런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의사들이 좀 더 몸을 낮춰야 된다. 네.